오늘이 무라한분절 백중 육제행사는 특별 의식이 있어서 선망부모 조고 조상님들의 영가도 기쁜 마음을 일으키실 것 같습니다. 영가들을 위해서 여러 스님들의 창이 나와가지고 연불시연이라 할까 이런 행사는 보기 드문 행사이기도 합니다. 제를도 장엄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참석해 있는 신도님들도 흥이 날 지경입니다. 아시다시피 백중을 불교 고유의 명칭으로는 우란분절이라 해요. 우란분절은 돌아간 선망 부모 조상을 천도하는 의식을 거행하는 날이에요. 말하자면 영가를 위해서 기도 제를 모시는 날이다. 그 유래는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은 부처님 제자 가운데 목련존자가 어머니를 아기도에서 또 다른 경전에는 지옥에서 구해냈다는 일화에서 유래된 행사예요. 불교에서는 우리 중생은 생사를 거듭거듭 윤회하는 존재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밤낮으로 구분하죠. 낮에는 깨어있고 주어진 일과에 따라서 일을 하고 밤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잠을 자는 시간이에요. 낮에는 깨어서 활동을 하고 밤에는 취침을 해서 잠을 잔다. 시간은 똑같습니다. 낮의 시간이나 밤의 시간이나. 그렇듯이 살아서 육체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그 시간이나 죽어서 영가가 되어서 영의 세계를 수용하는 그 시간이나 시간은 똑같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는 영가도 중생 속에 포함시킵니다. 중생의 세계가 살아있는 생명체만 뜻하는 것이 아니고 돌아간 영가분들의 세계도 중생 세계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 행태의 중생 세계가 구분이 됩니다. 능경에는 12가지로 설명을 해요. 허공에 전파처럼 다니는 그런 중생들도 있다 그래요. 허공 소침이라 이런 그 용어가 경문 속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해마다 백중 우란분절을 기해서 선망 부모 조고 조상을 천도하는 기조를 이제 봉행해 오는 것이 하나의 불교의 전통 풍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은 제 방의 사찰이나 여러 곳의 불자님들이 절에 와서 천도 기도를 모시게 되죠. 이게 아주 꼭 실천해야 될 일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이 하시는 일이 다섯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증일안경이라는 경전에 설해진 내용이 있는데 부처님이 하시는 일 다섯 가지를 쭉 말씀해 놓았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법륜을 굴린다 이렇게 나와요. 부처님은 법륜을 굴려야 돼요. 법의 바퀴라는 말인데 설법을 한단 말입니다. 설법을 해서 중생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이 첫 번째 하는 일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부모를 제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부처님도 부모를 제도하시는 거예요. 부처님이 생모였던 마야 부인을 교화 제도하기 위해서 도리천이라는 천상에 올라가요. 거기서 생모 마야 부인을 위해서 설법을 합니다. 그 내용을 수록하고 있는 경전이 지장보살 본원경, 줄여서는 지장경이라 이러죠. 부처님도 돌아간 어머니를 천도했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가 또 어떤 할 일이 있느냐 하면은 신심의 땅에 들어와 서지 못한 사람들을 신심의 땅에 들어와 서게 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말하자면 불법 인연을 만나지 못해 가지고 아직도 부처님 법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인연을 맺게 해 가지고 신심을 내도록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세 번째 얘기고 부처님 할 일 설명하는 그 하나하나 중에 네 번째는 보살의 마음을 내지 못한 사람에게는 보살의 마음을 내게 하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부처님은 이 보살심을 내도록 한다고. 이 정일 안경이란 경은 흔히 소성경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소성경전에 보살심, 대성심을 이렇게 한다는 내용이 설해져 있어요. 다섯 번째는 이제 수기를 준다. 특정한 사람에게 미래 어느 세에 가서 부처가 되어 부처님 명호가 무엇이며 그 국토가 어떤 국토다 하는 걸 말씀해 주는 일종의 예언을 수기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이제 다섯 가지가 있다고 경전 속에서 설명했어요. 근데 불자들도 부처님 본받아서 신행을 닦아가는 그런 입장이니까 부처님처럼 마지막에 다섯 번째 수기는 우리가 성불을 못했으니까 주지 못하더라도 항상 불법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또 부모를 천도하려고 노력을 하고 신심을 나만 일으킨 것이 아니라 남도 일으키도록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항상 보살의 마음을 계속 유지해 가도록 애써야 된다. 이게 이제 일반 불자들이 할 일입니다. 체령한진 지신망하니 석하공 몽일장이로다라 무암이다불 사모 기하처인가 700만만급은 향이로다나 죽어도 번뇌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래요. 죽은 사람에게 무슨 번뇌가 있습니까? 아이고 불교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죽은 사람도 생각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영가법문에 나오는 사구계송인데 우리 선망부모 영가 입회를 쭉 모셔놓았지 않습니까? 여러 영가님들이시여, 살아있던 기간은 벌써 끝나서
돌아간 몸이 되었습니다. 용관은 돌아간 분이니까. 여러 용관인들이요, 살아있던 귀환은 다 되어가지고 육신은 이 세상에 없고 영가가 되어 계십니다. 이 말이요. 지금 이 시점에서 살아생전을 생각해 보니 사람은 뭐 나이가 많으면 젊었을 때도 생각나고 이른바 추억이라는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영가도 번뇌가 있고 생각이 있으니까 영가에게도 추억이 있어요. 살아생전을 생각해 보는 그 내용이 입구에 있는데 석하강은 몽일장이라는 말은 산에서 돌을 구르면 돌이 굴러가다가 다른 돌하고 부딪혀 불이 번쩍해요. 돌과 돌이 부딪히면 순간적으로 불이 번쩍하는 그걸 석하라 하는 거예요. 돌의 빛이다 이런 뜻인데 그 순간적으로 반짝하는 겁니다. 석하강음이라 지난 한 생애가 돌이 부딪혔을 때 번쩍 일어나는 불꽃과 같았다 하면 한바탕 꿈이었다 이 말이에요. 지나간 세월은 전부 더듬는 거예요. 10년의 지나간 세월이나 100년의 지나간 세월이나 지나간 세월의 기한을 천년을 잡아 말해도 한 생각, 더듬는 생각밖에 없어요. 그래서 석하강은 몽일장이로다. 영가 법문입니다. 삼혼묘면 기하처인가 사람 이 혼을 가끔 49제를 지낼 때 혼백을 모시고 옵니다. 뭐 이 색실 수식 같은 거 이렇게 가지고 영단에 모셔놓기도 하잖아요. 그걸 혼백이라고 그래요. 혼이라는 거는 영가의 양의 기운을 혼이라 해요. 백은 영가의 음의 기운을 백이라 합니다. 우리 몸도 음양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마다 체온이 있잖아요. 이건 양의 기운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 몸이 대부분 수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혈액도 수분이자 피도 그리고 땀도 나고 뭐 몸속에 많은 수분이 있잖아요. 육체 자체가 수분이 3분의 2가 넘어요. 그걸 음이라 하는 거예요. 생전의 몸도 음양으로 나누어지듯이 죽은 영가도 혼백이 되어서 음양으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그 비율이 삼혼묘묘기하처 이 말은 사마의 양의 기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혼이라는 거예요. 사마의 양의 기운이 아득하여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삼혼묘묘 아득하니 어디를 갔는가. 700망망 권향이로다. 음의 기운이 700. 우리 몸도 약 7알이 수분이에요. 700이 망망하여 본래 있던 고향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다. 그래서 이제 윤회하는 자체를 고향을 떠나 객지 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경전 속에 비유해서 설해 놓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처럼 이런 그 사후의 영가의 세계를 이해하면서 천도하려는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 흔히 우리가 조상하잖아요. 조상. 조상이 없으면 내가 못 태어났죠. 내 집안이 조상의 대대로 그 가문을 계승해 내려온 거잖아요. 현재 내 집안이 조상의 대가 없었으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 불교에서는 우람경 같은 데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지장경에도 7대의 선망부모를 전도하라 그렇게 말해요. 유교는 제사를 지낼 때 4대 내지 5대를 제사를 지냅니다. 요즘은 뭐 한 3대. 그러니까 아버지가 1대고 할아버지가 2대잖아요. 조부를 하잖아요. 할아버지의 아버지는 이제 증조부라고 그래요. 증조부. 조상의 호칭이 다 있습니다. 증조부 외에는 고조부라 하는 거예요. 고조부.
고조부 위에는 현조부가 있어요. 현조부.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현조부 위에는 권조부가 있어요. 칠대가 돼요. 권조부 위에는 인조부라 해가지고 사람의 면에 이에 내자를 쓴 인조부. 권조부는 행제권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대는 이제 운, 구름운자를 써요. 운조부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의 호칭이 구대까지 다 있어. 이것은 구대까지 조상을 음덕을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최소한 구대까지는 조상의 음덕이 내게 미쳐온다 이렇게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그 호칭들이 있는데 항상 조상에게도 이렇게 잘하면은 복을 받는다. 시장경 같은 데는 구체적으로 밝혀놓은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천도제를 지내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불교 풍습으로는 49제 지내는 풍습도 있고 또 이제 돌아간 분이 있으면은 어느 때 가서 천도제를 모셔드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를 지내는 뜻이 뭐냐? 복을 짓는 일이라 해놨어요. 복을 짓는 일. 천도제를 모셔드리면은 복이 지어지는데 복을 7등분 해가지고 7분의 1은 돌아간 영가에게 돌아간대요. 7분의 1. 7분의 6은 제를 지내지는 제자, 나에게 돌아온다. 이런 말이 설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죄를 짓는 의식을 구행하는 것이 우리 불자들 개개인의 복을 짓는 행위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인생도 지금은 살아있지만 내 생애가 끝나면 영가가 되는 거예요. 낮이 지나면 밤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래서 항상 이제 이 생사를 같이 생각해가지고 마음이 있으면 생사가 있다. 이 환경이 나오는 말입니다. 인생은 삼세의 인과를 가진 인생인데 인생은 삼세의 인과예요. 전생과 금생, 내생이 전생과 금생이 인과를 한번 이루고 금생과 내생이 또 인과를 한번 이루어 이래서 삼생이 인과를 두 개별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삼세 양중인과라 이럽니다. 12년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우리들 참 어떻게 하면은 복을 짓는가 하는 그런 작복의 행위에 내 자신의 모든 가보랄까 미래가 달려있다. 전생의 일이 금생으로 이어지고 금생의 일이 내생으로 이어지니까 삼세가 두 개의 인과를 이루어서 항상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 영가도 우리는 영가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영가도 아주 죽은 영가는 우리하고 이미 멀어져 없는 사람, 없는 존재로 여기지 여기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이제 영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놓은 그런 법문 속에 보면은 영가가 부르면 온답니다. 산 사람의 영가를 부르면 즉시 와요. 그걸 사자로 줄여가지고 호맹즉지라 해래요. 이름을 부르면 곧 온다 이 말이요. 나는 모르지만 영가의 이름을 부르면 영가가 내 곁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다섯 가지 신통스러운 경계를 설해 놓어요. 두 번째는 뭐냐? 보견천리라. 우리는 이 설법전 안에 있으면 법당 밖은 못 보죠. 영가는 한눈에 천리를 다 본다 그래요. 천리 안에 있는 일을 한눈에 다 본다는 거예요. 그걸 보견천리라 이래요. 그리고 영가는 문이 닫혀도 들어와요. 우리는 문이 닫혀 있으면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는 문 열지 않으면 안으로 못 들어오잖아요. 영가는 백에도 장하를 안 받아요. 장백무해라 이러는 거예요. 영가의 특징을. 네 번째는 영가가 사람 마음을 안 돼요. 영가가 되면 기억력이 9배로 많아진다는 설이 있어요.
살아있을 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머리가 둔하다 이런 말 하죠. 학생들 경우에 공부를 잘못하는 학생들은 머리가 둔하다 이런 말을 하는데, 영가는 살아생전의 기억력의 9배를 다 기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그래서 이제 산 사람보다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안다는 거예요. 지인신명이라 이래요. 사람의 마음을 흔히 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감정을 품고 있는가 영관을 안다는 거예요. 간혹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신들린 사람이 점을 치는 얘기. 그 신들렸다 신이 영가예요. 그럼 영가가 알려주는 거예요. 산 사람에게 뭐 이렇다 저렇다 영가가 알려주는 대로, 중음신이 알려주는 대로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영가도 살아생전처럼 땅에 발을 딛고 걸어다니는 자세를 취한다 그래요. 그걸 이제 옛날부터 뭐라 하면 족불이지라 이렇게 말해왔어요. 발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보통 우리 사람은 직립으로 걸어다니잖아요. 영가도 그런 자세로 걸어다닌다는 거예요. 무리에도 걸어다녀요. 그래서 이제 예로부터 영가를 설명하면서 이런 5가지 영가가 특별히 가지고 있는 신비한 능력이 있었다 이런 말을 해왔습니다. 오늘 이제 의식이 있어가지고 교무선생님 법문을 좀 간단히 줄여서 해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내가 1시간 이빠이 좀 법문을 하려 했더만은 다음에 또 행사가 있고 양보하고 오늘 법문을 이로 마치겠습니다. 건강하고 다음 주 백중 회향 때까지 기도 잘 모시기 바랍니다. 예. 나무서방 대교주무량수열의 모이미타불라 모이미타불라